의원님, 많은 분들이 지금 네. 민주당 응원하면서도 지금 네. 주호영 뭐 저렇게 사실상 국회 지금 공전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님이나 김태년 원내대표님은 이번 주 안에는 어떻게든지 상임위 구성해갖고 하겠다. 의원님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? 정청래한테 들으면 제일 정확해요. 우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. 네. 제가 오전에 페이스북에 좀 썼어요. 네. 주호영 원내대표의 속셈을 해석합니다. 네. 그런데 뭐냐면 들어오면서 일성이 뭐였냐면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. 이거 있잖아요. 근데 이게 허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썼어요. 자, 18개 다 가져가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곧바로 그러면 우리 미통당 의원들은 상임위 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. 상임위 배치표를 같이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그건 또 안 하겠대요.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?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라는 말과 상임위 배치 명단은 제출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자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. 맞는 게 없어요.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건 계속 제가 지난주부터 했던 건데 아니 미통당 당 지도부는 18개 다 가져가라 하는데 다선 중진 의원들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. 7개 상임위원장이라 내가 차지해야지. 그래서 다른 것 같다. 그래서 당신들은 단일 대우가 지금 안 돼 있다. 하고 단일 대우로는 제가 계속 얘기했더니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말을 들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네.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단일 대우가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, 지금. 네, 네.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서 자중질환이 있는 거 아니냐. 여러분 야당 중진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 받으면 굉장한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미통당이 이런 상태라면 네. 김태년 원내대표가 구사해야 될 전략은 나와 있는 거예요. 더 흔들어야 된다. 그렇죠. 네. 개별적으로 미통당 중진 힘 있는 분들을 만나서 네. 이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나요? 그래서 네. 시간이 조금 늘어지는 것보다 네. 완벽하게 승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당 지도부한테는 제가 공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. 과정에서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결과에서 박수 받아라. 그러니까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어떻게 박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. 네. 그러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니 그 자리가 원래 욕먹는 자리예요.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. 뭐냐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180석을 준 거는 그냥 18석 과감하게 갖고 가지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냐는 말들이 있어요. 그렇게 계속 해 주셔야 돼. 아 그렇게. 그리고 막 당 지도부 있잖아 막 네. 압박하고 막 하여튼 뭔 말인지 알겠어요. 네. 네. 왜냐면 우리는 180석 준 게 민주당이 어차피 욕먹을 거면 독단적으로 책임 있는 정치를 다 가져와서 하고 그래서 결과로 국민들에게 시간 받으라고 이럴 때는 건데. 지지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법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그 책에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은 계속 민주당에게 18개 다 갖고 와라 얘기하고 자꾸 김태년 원내대표한테 계속 압박을 가하고 박병석 의장한테 지금 뭐하냐 국회 열어라 자꾸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보고 맞습니다. 또 그게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. 주호영의 멘트를 그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. 법사위원장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모든 시현장짓을 던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총선에서 이긴 걸 갖고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작성했고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다. 11대 7로 내주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되지 않는 걸 아는 순간 손을 내밀 텐데 우리가 그때까지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. 말씀하신 대로 형성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불안하다 하면서. 네. 그래서 안에서 문제가 있는데. 네.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잠정적으로 해서 명단 배정표를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전혀 없다. 이게 나눠지는 순간 실제로 7개의 상임위원장 하려는 후보들이 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 당내 싸움이 나니까 그건 우리 내부 때문에도 못 좋아하는 거니까 우리는 계속 그걸 주든지 아니면 18개 다 포기하든지 해라고 압력을 넣으면 되는 거죠. 저기는 경선이거든요. 상임위원장 놓고. 저희는 이 방식이 뭐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선수대로 나이 순서대로 배치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경선이 없습니다. 근데 미통당은 그게 없어요. 서로 하려고 이제 머리 드밀고 경선하고 자중질환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 옛날에 어디야 국토위고 박순자랑 2년 2년 하기로 했고 그것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. 난리가 났었잖아요. 그 2년짜리 위원장을 갖다 쪼개서 1년씩 하는 거 편법 내는 것도 그쪽이 워낙 경선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한 거죠. 그러니까 저처럼 상임위원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이런 게 없어요. 그래서 지금 미통당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. 예, 뭐 법사위를 주호영 같은 경우에는 사수 못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지만 내심 중진들은 나머지 이왕 끝난 거
상임위원장 일곱 개 갖고 오지 뭐하냐 이 얘기하고 싶은데 못하죠. 제가 삼선이 되니까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. 뭐냐면 미통당의 움직임. 아니 원내대표 사퇴했으면 네. 잠적, 칩거, 언론에 노출하면 안 되거든. 근데 계속 노출이 돼. 노출하죠. 그래서 아 이건 사퇴가 아니다 이건. 예. 그리고 제가 이제 판도라 이런 데 나가서 미리 다 예언을 했어요. 네.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만나러 갈 거다. 그리고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한다. 그리고 몇 명이 가서 복귀를 종용한다. 네. 그러면 다시 올 것이다. 예측대로 되더라고. 김종인 위원장의 앞으로 향후 행보도 그렇죠. 많이 예측을 하세요. 네. 그렇죠. 네. 제가 그분의 심리 분석가로 네. 계속 연일 내가 하고 있는데 괴로울 것 같아요. 김종인 위원장. 아니 그리고 제가 뭐 팩트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는 그분이 스스로 키우고 있다고 봐요. 네.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. 태권을 노린다고 파이어. 근데 그렇게 본다는 걸 어떻게 뭐 고소권을 할 수가 없어요. 뭐. 경험해 보셨잖아요. 나는 초도 그러지 않다고 봐요. 초도. 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지금 그것은 네. 네. 마크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요약하면 정청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김종인은 자기 본인이 대권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삼선되면 스타일이 나오는 게 네. 사실은 삼선되니까 이제 국회 돌아가는 거 알아서 나는 네. 내가 일을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서 리베로처럼 뛰어다니는 스타일이세요. 그런데 네.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냥 어디 위원장 하나 차고 들어가서 거기 했다는 걸 내 성과를 내겠다는 쪽이거든요. 포지션을 안 받아도 골 넣을 자신이 있는 선수가 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보는 쪽에서는 든든합니다. 아니 근데 그 진짜 잘 깨뜨리시네 사람 마음을. 제가 진짜 그 심정이거든요. 그래서 위원장을 나는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뭐 아무 상관이 없고 상임위도 국방위만 보내지 말고 아무 데나 다 보내라. 내가 아버님들이 아무 데나 가면 어떠냐. 가서 자기 하기 나름이지. 그 또 하나는 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초선 때하고 재선 때는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그 좀 이렇게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당대포 내가 항상 맨 앞장서야 되고 내가 최전방 공격수를 해야 되고 골은 내가 넣어야 되고 그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또 그리고 성격상 뒤따라가지 못하니까 지금은 속도 조절을 제가 하고 있어요. 어떤 거냐면 그게 중진이에요. 내가 항상 손흥민이 될 수는 없다. 그리고 내가 항상 손흥민이 돼서도 안 된다.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후배들에게 좀 물려줘야 되겠다. 다만 너무나 위험해서 앞에 뛰어나가기 주저할 때면 그때면 내가 또 앞에 뛰어나가면 되지. 그래서 센터포드가 아니라 이제 진짜 리베로를 해야 되겠다. 그 생각을 제가 했는데 우리 곽동 선생님이 어떻게 정확하게 그걸 하시네. 그게 다스베이더서부터 사실은 제가 정청래 의원님 그 탈락하시고 맑은 웃음으로 유세단 다닐 때부터 계속 봤는데 언제부터 포지션이 바뀌신 게 그때 보면 후배들이나 당선이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.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님은 특수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기다리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거든요. 떨어진 의원들까지 챙겨서 나오시고 정청래 스쿨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인사할 때 보니까 사실은 포지션이 막 바뀌셨어요. 전에는 재미있게 가면서 난 괜찮아를 보여줬다면 어느 시기에 진짜 괜찮아지셨어.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괜찮아지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내가 일할 건데 이런 사람들도 나랑 같이 갈 거예요 라고 인사하는 걸 보면서 든든한 세력이 커가고 있다는 게 좋아요. 이건 개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일하는 새로운 시대 국회의원 유형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